대결을 치는 거니까 너가 영광이지. 네, 안녕하세요. 캐미스트 임재영입니다. 근데 혹시 또모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또모를 보게 된 계기가 오늘 때문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오늘 출연하시는 거 임동윤 피아니스트님이 알고 계세요? 아, 우리 형하고 별로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라가지고. 이제 또모 같은 이런 채널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모 채널은 참 되게 경이로운 것 같아요. 이런 채널이 나왔고 어떻게 또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꼼을 해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아주 와줬을 것 같다 생각이 돼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또모 한기는 박혜빈입니다. 어떤 콘텐츠 촬영하러 왔나요? 오늘 제가 털리는 콘텐츠죠. 어떤 곡으로 레슨을 하시죠? 저 오늘 라마인에서 2PM 레슨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또모에서 2PM 레슨을 진행한다는 것도 처음인데 이 소중한 기회를 임동윤 피아니스트님과 같이 하게 되었어요. 네, 너무 행복하시죠? 네, 오늘 바로 그 행운아입니다. 네. 또 이제 또모 혜빈이와 임동윤 피아니스트님이 인연이 있죠. 있으시다고. 네. 어떤 인연인가요? 저 고등학교 때 레슨을 몇 번 받았는데 정말 아찔한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아니 막 연습하는데 너무 뭐라는 거야? 행복했다고. 네, 행복했어요. 살 떨리는 기대가 너무 됩니다. 너무 무서워요. 아, 진짜 너무 부러워요. 네. 그럼 저희 또모 최초로 피아노 레슨을 무려 한국 최초 쇼팽 콩쿠르 수상하신 임동윤 피아니스트님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우선은 저는 이 곡을 잘 기억도 잘 나진 않는데 우선 혜빈이가 예전에 저한테 레슨을 받았던 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저한테 배웠었고 그리고 그때 시절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이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착해졌대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그랬다는데 요즘은 레슨을 해도 화를 안 내거든요. 그만큼 애들이 더 잘 쳐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정말 착해진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혜빈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늘었나도 보고 싶고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일이 뭐 다시 소리만 지르는 일이 없고 근데 정말 열받은 소리 질러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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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을 쳐보긴 했니? 이거 4악장만 쳤니? 아니면 다른... 1사악장만 쳤어요. 마음 편하게 해. 쳐봐. 처음에 가자. Thank you.
좋은데 다 좋아. 어 세상 음표를 칠 때 조금 소리가 뭉개졌어 들려. 이게 제가 조금 약간 소리 작고 이래가지고 어, 좀 너가 지금 근데 아티큘레이션이 무슨 뜻인 줄 알지? 아티큘레이션을 살아가지고 해야지. 나도 처음에 들어갈 때 떨리거든? 이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술에 술 탄듯 물에 물 탄듯 치면은 그럼 내가 어디서 나가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야. 어제 저도 처음부터 다 칠 건데 빰빰 이거 갖다 다 똑같이 했다. 조금 더 높낮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 안에서도 프레이징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빨라지지 마.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어떻게 쳐야 되냐면 약간 저항력 있게 쳐줘. 너무 쉽게 가. 여기 이 특히 사악장은 굉장히 많은 다이내믹 있게 높낮이가 굉장히 중요해. 안 그러면 전 처음 쓸 것까지 다 와글거리다가 끝나는 수가 있거든. 쳐볼래? 옳지. 맞아. 이게 더 빨라. 왜냐면 이건 쉬우니까. 음이 많아지면 느려져. 근데 똑같이. 그리고 처음 너무 이렇게 안 쳤으면 이런 그것도 최소한의 인간적으로 프레이징은 있어야 너 그럴 필요는 없어. 그렇지. 더 조율해줘야지. 여기는 완전히 그냥 치는 둥 마는 둥. 그렇지만 아티큘레이션을 살려서. 여기 다이내믹이 뭐니? 피아니시모네. 그 전까지는 뭐였어? 포르티시모네. 굉장히 너무 커. 그렇지. 그것도 할 필요 없어. 그 끝에 가가지고 이거 할 필요도 굳이 그거 갖다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어제 먹은 뭐가 올라온 것처럼 막 자꾸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 커질 때가 굉장히 심플하게 치는 게 좋아. 처음에 피아노 시대 저 작게 시작해.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 음만 포르테로 하게. 그 처음에는 피아노. 그렇지. 그렇게 사라지면 돼. 그거 떳떳떳 이런 거 하지 말고. 11번. 여기는 왕창 콘텐츠. 네가 칠 수 있는 한 최대로 크게 쳐줘. 여기는 그래야 나도 마음 놓고 크게 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 곡은 변동이 심해. 바로 적응을 해줘야 돼. 다시 13번 해볼래?
피아노 피아노 크리션도 피아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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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너무 테크닉적이야. 막 이렇게 따발총처럼 싸대니까 오히려 보듬어주고 이거를 너무 테크닉적이야. 이 연타에 이거 갖다 쳐내야지 어떻게든지 이것만 아,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근데 나 나를 왜 웃어? 뭐가 웃겨? 이러고 있는데 너무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잖아. 이게 칠 테니까 이 감정 안에 들어와서 쳐줘. 그렇지. 다 들려. 포인트만 줘. 포인트만 줘. 포인트.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여기 여기는 개인적으로 좀 더 빨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치던 게 있으니까. 좋네, 좋네. 뭐 특별히 크게 문제 될 건 없고, 근데 조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테크닉적으로 연습을 해야 될. 같이 치면 재미는 있겠다. 그러니까 재미난 사람 한번 같이 쳐보지. 근데 나도 이거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친 게 1년 반 전에 친 거라서 네. 지금 뭐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데 그냥 재미로 치는 거니까 제자랑 같이 치는 거.
많이 늘었네, 케빈. 많이 늘었네, 케빈. 어? 예전에 나한테 못 치면서 엄청 혼났던 것 같은데. 뭐. 혹시 케빈 학생이 많이 늘었는지? 뭐 이게 곡이 달라서 뭐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혈압이 예전만큼 올랐던 것 같진 않아. 아 진짜로 되게 평온한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었고 재미도 가르치는 재미도 있었고. 마지막에 다시 우리가 다시 쳤을 때는 말장터와 도루묵이 됐더라고. 하나도 참고 안 했긴 했던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냥 페니스티컬리 이런 것도 전혀 문제점이 보이질 않고 저는 뭐 물론 더 이거는 우린 지금은 그냥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또 이렇게 정식으로 읽을 친구는 아니니까 뭐 꽤 기분 좋게 좋은 것 같아요. 학생은 오늘 어땠는지? 약간 말 똑바로 해라. 제가 못 쳐도 좋은 연주가 탈생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버스 제대로 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